에너지 넘치는 막내 덕분에 지는지도 모릅니다. 이제 모든 준비가 그리고 열리의 무대를 보여줍니다. 쇼타임! 저는 이제 나레이션을 하면서 중간중간 잘라서 봤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그냥 실제 모습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모습을 팬분들이 보시면서 되게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. 더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팬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렸을 때 가수들의 다큐멘터리를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모습을 보러 오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너무나 그 사랑하는 동생들과 그리고 동원이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저희도 엄청 기대가 많이 돼요. 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턴이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. 저희가 카메라가 있는지를 잊고 살아요 요즘에. 그래갖고 뭐 예, 캠을 신경 안 쓰고 행동들을 하다 보기 때문에 저희의 진짜 찐 모습들이 찐 그대로 모습. 고스란히 네. 이렇게 담. 정말 저희 가공된 것 없이 있는 속마음을 얘기하는 시간들이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았어요. 예,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처럼 식구처럼 하나의 좋은 케미를 이루게 되는지 그 과정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찐 패밀리처럼 막 진짜로 막 편하게 막 부르고 편하게 막 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좀 팬분들이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다큐멘터리 진짜로 저희의 진짜 찐 일상을 보실 수 있는 거라서 매 순간이 정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집에서 회사를 다 잃었지. 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신 만큼 앞으로 저희 여섯 명 여러분들께 꼭 위로를 돌려드릴 수 있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노래하는 가수 되겠습니다. 미스터트롯 더 무비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